最近コーヒーの代わりにレモンを入れたお水いっぱい飲んでいます。日本から荷物がいっぱい届きました。これは友達から送ってもらったタイの実、私の一番好きなお菓子なんですけど、大和屋のこうシートベルト、これを韓国には売ってないんで送ってもらって、もう一個のパンの実、キットカットのマリアージュの、これウェハスマン、知るよウェハスマン。もう一個ハイチュウめっちゃ好きなの、懐かしい。あとこれは無印のチキンカレーなんですけど、なんか日本にいた時は無印の食べ物はなんか食べようと思ったこともないんですけど、帰国してからはなんかちょっとそれ食べていっぱい食べてきたらよかったっていう。10個入りです。またチキンカレー、今日の昼ご飯はこれにしようと思います。이게 무당 코코아 그래놀라랑 무화과 그리고 아몬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견과류가 몸에 좋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지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와 깃, 뭐 좀 더 보이구나. 깃대 1口 ぐらい の 사이즈. 아보카도, 비트, 배, 양상추, 아니야 양배추. 무지를 무인용품 음식을 먹을 생각을 안 했었거든. 굳이 맛있는 거 많은데 왜? 이런 느낌이 왔는데, 이거 보니까 그리울 때가 좀 있더라고. 오늘은 방송 패널로 참석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준비를 더 거의 다 마쳤는데, 베이비뉴스 그리고 카스트로 유명한 브라이텍스에서 주최하는 라이브 방송인데, 영유아가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너무 감기 기운이 심해져가지고 큰일이겠는데. 네. 네네네. 해졌습니다. 뭐 프레시님 하나 새로. 오늘은요 글로벌 넘버원 카스트 브라이트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슈터 이모님 퇴근하기 전에 진짜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해서, 오자마자 이렇게 밥 먹이고 저도 이제 재우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직도 뭔가 때마에でもしようかなと思って混ぜそばと飲もうと思います。とんかつと 지금도 브라이텍스 카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새 제품 도착하면 리뷰해볼 예정입니다. 아마 곧 도착할 것 같아요. 인생 첫 대장내시경。最近私黄色にハマってて、パジャマも久しぶりに黄色にしてみました。
진짜 오랜만에 출근 시간에 제가 지하철 타봤는데 집에서 8시에 나갔으니까 출근하는 사람한테 끼어가지고 오랜만에 출퇴근하는 기분도 좀 느껴보고 저희가 이번에 차를 또 하나 새로 계약을 하게 돼가지고 카시트가 하나 더 필요했던 차인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한 방송에서 소개했던 브라이텍스의 신제품 카시트를 하나 더 선물받게 됐습니다. 네, 브라이텍스의 신제품인데 국내 유일 독일 제조 프리미엄 카시트고 듀얼픽스 프로 아이 사이즈라는 제품인데 사실 아직 차 도착하려면 조금 남긴 했지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브라이텍스 베이비 뉴스 진행했던 그 방송에서 안전사고 예방법 그리고 올바른 착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최소 돌 전후까지는 이렇게 후방장치 뒤로 보게 하는 게 안전하대요. 그리고 진짜 가까운 거리면 엄마가 안고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동차 안에서만큼은 엄마 품이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카시트 하는 게 안전하다고요. 이건 신생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지금 저희 딸은 자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빵나미로 시연을 하자고요. 여기 이렇게 끈을 당겨서 딱 맞게 조여주는 걸 아예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까지. 이제 카시트를 그냥 한다고만 안전한 게 아니라 진짜 정확한 착용 방법이 진짜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중학생 이전까지는 웬만하면은 카시트에 앉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주니어 카시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안전벨트 있잖아요. 중학생 이전까지는 애기들 몸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안전벨트를 잘못 착용해서 생기는 그런 사고들을 다 총칭해서 안전벨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벨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게 또 되게 놀랍죠. 근데 브라이텍스는 안전벨트를 바르게 착용하게 도와주는 그 브라이텍스만의 세계 특허 기술이 있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카시트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카시트가 뭐 만원, 이만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근 같은 데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브라이텍스는 이 카시트를 무상 교환하는 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지금 1,000건 이상 교환을 해줬다고 하는데 카시트를 한번 살 때 이게 안전한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체크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게 또 하루 이틀 쓰고 바꾸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돼지 약간 좀 기름지고 막 맵고 짜고 달고 이런 게 먹고 싶긴 했는데 오늘은 줄거로 그냥 대신 양을 좀 평소보다 많이 떴어요. 아, 시원해서 시원하고 좋죠. 일단 오늘도 시대 우리가 했습니다. 셋이서 잠깐 외출을 하러 멀리는 못 가고 그냥 근처에 카페 장도 갔다 올까 생각 중입니다. 카페 간 지 40분 정도만 집에 왔습니다. 커피를 한 30분 기다리고 10분 정도 있다가 온 것 같아요. 한 아기가 너무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이래서 아직까지 어려서 그런지 밖에서 좀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아가지고 개인 나가서 고생만 하고 왔는데 남편은 사촌 동생들이 근처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가지고 저는 시금치랑 부치고 그냥 있는 반찬이랑 돈가스 튀겨가지고 혼자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시금치 되게 맛있게 잘 됐다.